공천장을 수여받은 권승 과장은 정의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정했다며 보상 공천 논란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한 보상 공천 언급하는 것조차 화가 나고. 730 재보궐선거가 코앞입니다. 여야 각 당이 공이 시끄러운데요. 아무래도 쟁점은 권은희 전 수석경찰서 수사과장의 공천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속내 김진태 의원 찾아뵙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막으면 된다는 거지. 자, 김진태 의원이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찾아왔습니다. 네. 아이고, 여기 자주 오시네요. 네. 자, 가시죠. 네. 자, 권은희 전 수석경찰서 수사과장의 네. 공천 무엇이 문제입니까? 근데 우리 장 대표님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정말 이 주제가 네. 아주 그냥 속이 뒤집히는 것만 하게 돼가지고 센 거를 좀 답답하네요. 센 거를 시청자들이 원하시니까. 네. 지난번에 문창국 후보 건이었고 이번엔 또 권은희 네. 그렇네요. 뭐가 문제였느냐?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을 공천을 줘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네. 어떤 거짓말을 그렇죠? 어떻게 한 겁니까? 저는 거짓말 하도 많아가지고 다 이루 꼽을 수가 없는데 보통 3대 거짓말 중요한 네. 것 순으로 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그런 게 있죠. 김용판 씨가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방해했다. 네. 자료를 주지 않았다. 시간은 없는데 뭔가 이 수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료를 주지 않아서 자기가 못했다. 그러면서 그때 그 국정원 여직원이 쓴 아이디와 닉네임 이거를 줘야지 그걸 가지고 밤을 새워가지고 이 댓글 단 거를 검색을 할 텐데 아이디 닉네임을 안 줬다. 그래서 자기가 직원들을 그날 밤늦게 경찰청에 보내서 뭐 밤 11시 40분쯤에 거세게 항의해서 받아왔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싹 아주 그냥 새빨간 거짓말인 게 드러났죠. 뭐 아이디까지 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예 제가 표지에 그 적어서 직접 그걸 확인을 했는데요. 네. 하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드 이게 용량이 많으니까 딴 뭐 무슨 디스크 이런 거에 안 되니까 하드에다가 그걸 아예다 거기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표지에다가 아이디 닉네임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거를 그날 경찰청에서 수석경찰서에다 준 거예요. 준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러면 거기 표지에만 돼 있지 혹시 또 내용이 없는 거 아닌가 했더니 그걸 받아서 수석 경찰관들이 검색을 했어요. 네. 검색한 그 구글링 기록까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니 거기 그거 한 번만 확인해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검사는 또 웃기는 게 검사들은 당초에 권은희 말만 믿고 아이디 닉네임을 김용판이 안 준 거로 기소를 했어요. 재판을 네. 청구를 했어요. 근데 공판 과정에서 그런 게 드러나니까 할 말이 없게 됐잖아요. 검사들이. 그러니까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면서 슬그머니 공소장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아이디 닉네임을 안 줘서 방해했다고 하다가 그거는 준 거로 드러나니까 그거가 아니고 뭐 알아보기 힘든 자료만 줘서 수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어슴풀에 바꿨어요 그거를. 그래서 거기도 문제가 있었고 그 판결문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도대체 한 번만 확인해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데 검찰이 왜 이걸 기소했는지 도저히 수긍이 안 된다. 검찰도 그러면 노란한 거 아닙니까? 네, 수긍이 말로. 안 된다 그렇게 네. 돼 있고 그렇게 말한 권은희의 진술은 명백한 허위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더욱이나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검사들은 아마 그걸 뭐 실수로 몰랐다고 얘기하겠죠. 너무 이게 많으니까 네. 그걸 알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거는 대한민국 검사가 아니라 그건 사기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몰랐다고 주장할 거고 그러면 권은희조차도 그걸 몰랐다고 할 거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아, 그렇게 빠져나가는 길이 있는 거네요. 자, 이제 그 명백히 나온 증거와 권은희의 말은 서로 완전히 배치가 됩니다. 네. 누가 보더라도 이 증거 하드 자체를 준 게 입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권은희의 진술은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위증이 되려고 하면 네. 내가 이걸 알고 고의로
속일 의사를 가지고 속일 의사를 가지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려면 나 또 잘못 알았는데요 이럴 수가 있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잘못 알 성질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거를 잘못 알고 더군다나 네. 자기가 직원들을 시켜서 밤 11시 넘어서 본청에 보내가지고 거세게 항의해서 받아냈다? 이거는 완전 다 픽션이잖아요. 소설. 그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일어나지 그렇죠. 않은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걸 자기가 전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내가 착각을 했다? 이거는 아마 통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 착각을 네.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건데 그렇죠. 이런 분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정치적 보상으로 공천을 받았다 이렇게 봐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고요.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3대 거짓말인데 이제 뭐 아, 좀 너무 복잡하니까 네. 하나만 더 말하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한번 또 다시 생각해 보세요.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를 그 오피스텔 앞에서 진을 치고 난리 40시간을 버티다가 그거를 받았잖아요. 네. 받았잖아요. 경찰이 이제 이미 제출을 받은 거예요. 그 여직원이 이거 가져가세요. 나 이거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러면서 컴퓨터를 줬어요. 그래 이걸 가지고 왔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거냐. 네. 이 여직원이 뭐 한 거를 뭐 더 추가로 막 검색하고 뒤지고 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권은희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김용판 청장이 이걸 하지 말라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하려고 자기들은 했는데 하지 말라고 시켜서 못했다. 이러니까 수사 방해 아니냐. 그래서 또 검사는 그 말을 믿고 직권 남용에 의한 뭐 권리 행사 방해로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근데 과연 압수수색 영장을 김용판 씨가 못하게 말렸냐? 그거 아니거든요. 굳이 따지면 김용판이 말린 게 아니라 김기용 경찰청장 그 네. 위에 있었던 김기용 경찰청장이 말린 겁니다. 그러면 또 김기용 청장은 그걸 왜 말렸느냐? 무슨 사심을 가지고 말렸냐? 그게 아니고요. 그날 그거를 검찰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경찰청이 김기용 씨가 있는 경찰청과 대검이 서로 협의를 한 거예요. 이거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도 이거 다 어떻게 발부받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검찰이 아니다. 이건 지금 요건이 안 된다. 여직원이 지금 그 죄를 지었다는 혐의가 없지 않냐. 네.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겠다. 꼭 협의를 한 거예요. 그거를 경찰청과 그러니까 김기용 청장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한테 검찰과 이렇게 협의가 됐으니까 이건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걸 청구하러 간 직원을 그 수서경찰서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복귀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근데 몇 시간 뒤에 이런 상황에서 이게 다 사실관계가 드러난 거거든요. 재판하면서 네. 이런 상황에서 김용판 서울청장이 그거를 그 수서서 권은희 과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만 이거 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혀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전혀 네. 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거기서 그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다는 대검의 검사가 누구냐면요. 박형철 당시 공안과장 박형철 검사라는 사람이 협의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윤석열 검사 그 수사팀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걸 하지 말라고 협의를 해줘놓고는 몇 달 뒤에는 김용판이 권은희에게 하지 말라고 시켰다고 김용판을 기소를 해요. 이거는 좀 앞뒤가 이게 안 맞는 뭡니까? 이게 네. 뭐예요? 제가 이걸 전부터 주장했는데 아까 예를 든 거에서는 그래 검사들이 잘 몰랐다. 그때는 모르니까 제대로 일을 못했다 쳐요. 이번에 거는요. 알고 자기들이 다 그걸 코치를 해줘놓고 도리어 김용판을 기소했다고 하면은 이건 아주 부도덕한 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권은희는 그것도 몰랐다? 어? 아니 다 자기들이 방침이 그렇게 됐는데 김용판 서울청장이 자기한테 전화해서 하지 말라 그랬다? 완전히 생사람을 잡은 거죠. 여기서는 정말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끝으로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요새 뭐 국가 혁신이다, 국가 개조다, 정말 말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개조해야 될 것은 저는 정치권이라고 봐요. 이 여의도 여기부터 정말 뜯어 고쳐야 된다.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730 보궐선거의 공천은 역대 최악의 공천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위증을 하고 자기 조직을 허물고 자기의 일신 영달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저는 언젠가는 이 공천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시간이 빨랐습니다. 바로 이렇게 1년도 되기 전에 이렇게 공천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고 가뜩이나 혁신해야 될 정치권이 이제 이런 거짓말쟁이까지 불러들여가지고 어떻게든지 지금 뭐 선거에서 덕을 보려고 하는데 아주 큰 역풍을 맞을 겁니다. 권은희는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재판에서 아마 바로 신분 상실이 돼가지고 교도소를 가든지 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겁니다.